지난 12월 24일부터 우리나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면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9일 사이에 아침 그 최저기온은 영하 15.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9도로서 평년보다 각각 3.2도가 낮았습니다. 특히 1월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동해안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들에서 평년보다 이제 5도 내지 10도 정도나 낮았습니다. 이때 평양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2도였습니다. 이때 이제 낮 최고 기온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0도 이하로 이제 낮아지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낮 최고 기온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웠던 것은 1945년 겨울 이래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추위가 이렇게 계속된 기본 원인은 최근에 북극 진동 상태가 이제 약화돼 가지고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쉽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기온이 심히 내려가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북극 진동이 약화된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추위 현상도 1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